다음 날 평소와 다른 재료를 꺼내는 연희 씨. 옥수수 콘과 치즈를 섞는데요. 뭘 만드시는 건가요? 신제품 테스트 해보려고 새 재료 만들어 보고 있어요. 신제품 개발은 전적으로 연희 씨 담당. 시간이 있을 때마다 틈틈이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. 이번에 나올 신제품도 기대가 되는데요. 튀김 전문가의 손길에 노릇노릇 익어가는 크로켓. 일단 빛깔은 잘 나왔는데요. 이번 신제품은 콘치즈였군요. 지금까지 연구한 메뉴 모두 성공적이었나요? 완두 찹쌀도 없어졌고요. 블루베리 크림치즈도 했어서 했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랬죠. 저희만의 고로케집에 그 특징이 없었고 그리고 대중적인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메뉴들은 이제 과감하게 없애고 다시 또 신메뉴를 개발을 하고 그러죠.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인 테스트는 신제품이 나오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. 유미야! 오늘 신제품 만들었어. 콘치즈 신랄하게 좀 평가를 해줘. 콘치즈. 입맛 까다롭기로 소문난 상인들이 연령대별로 있어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되었죠. 맛있는데? 고로케랑 잘 어울려. 괜찮아? 고기랑. 20대 사장님은 일단 합격입니다. 고마워. 다음은 어디죠? 삼촌! 삼촌! 수고, 수고. 우리 신제품 만든 거 있어가지고 시식 한번 해보시라고. 먹어보라고? 응. 50대를 대표하는 사장님. 조금 더 매콤하게. 아~ 고춧가루. 그렇다면 30대 사장님의 평가는 어떨까요? 한이 잘 됐어. 그러니까. 보완할 건 없어? 좀 뭔가 초록색이든 빨간색이든 뭐 들어가면 초록색. 비주얼 괜찮을 것 같아. 당근과 색깔? 아, 파슬리를 좀 더 넣거나 치즈도 더 좀 더 넣어봐야 될 것 같고. 하나 넣어봐야 돼? 시식인데 하나 넣어봐야 돼? 맛있어가지고! 아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.